동작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승강기 인버터입니다.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덮개를 열고 바라보면은 이와 같은 전원부, 컨트롤 제어부, 그리고 시스템부가 있습니다.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RST, UVW에 해당되어 있는 밑에 손바닥처럼 넓게 되어져 있는 우리 예전에 마그네틱 스위치 같이 힘쓰는 라인이 밑에 이렇게. 그리고 안쪽에 또 하나 더 있기도 하고요. 제품에 따라서는 이게 좀더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. 즉 RST 상마다 하나씩 달려져 있는 컨트롤러가 있는가 하면, 아니면 이와 같이 이쪽에 입력단과 출력단 구분되어져서 컨트롤할 수 있는 RPM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.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안쪽에 IO 포트, 시스템 제어부입니다. 이쪽 시스템 제어의 컨트롤러 부분 이쪽이고요. 자체 전원 공급되는 닙스보드 SMPS가 되겠습니다. 이제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안 되는지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객님으로부터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덜컹거린다든지 이상용으로 확인 내용을 가지고 저는 파트를 나누어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수리 집정을 하고 수리 된 뒤에 그리고 다시 영상을 나타나겠습니다. 제품 부피가 좀 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포장하실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요. 고장 증상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보내실 때 더불어서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. 택배 송장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 같이 메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버터 3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. 감사합니다.